내년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평화당 내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정치연대가 당권파와 별도로 신한 하이도를 찾아 김대중 대통령의 추모식을 여는 등 독자 행보에 나섰습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제1회 섬의날을 맞아 KBS 목포방송국이 오늘부터 섬의 가치를 조명하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섬의 가능성과 섬의날 재정 의미에 대해 소개합니다. 폭염특보가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10년 동안 전남 16개 시군의 폭염 위험도는 매우 높은 단계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 행사가 당권파만의 반쪽 행사로 치러졌는데요. 내일은 대한정치의원 10명이 별도로 하이도를 찾아 추모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대한정치 측은 분당은 없다고 했지만 이처럼 별도의 일정을 소화하는 등 민주평화당 분당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지원 의원 등 광주 전남 국회의원 7명이 포함된 민주평화당의 대한정치연대 독자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신당 창당을 목표로 내건 대한정치는 내년 총선을 위해 당권파와 별도의 인재영입위원회를 열고 새 인물 찾기에 나섰습니다. 특히 내일은 지난주 당권파가 다녀간 신한 하이도를 찾아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행사를 독자적으로 치를 예정입니다. 분당은 없다고 하면서도 오는 5일 정동현 대표에게 새 판짝에 대한 담판을 요구하는 등 당권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제3지대로의 방향성을 확고히 하고 이에 따른 실천적인 로드맵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동현 대표의 해당 행위 경고에 이어 대한정치 의원을 꼭 집어 정치를 그만두라는 비판까지 당권파의 공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풍우동주란 말이 있습니다. 같은 배를 타고 가다 바람 불고 비 오면 함께 배를 구해야 한다는 말이죠. 총선까지는 앞으로 8달. 광주 전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평화당발 정계 개편이 이뤄질지 아니면 당 갈등을 극적으로 봉합하고 총선에 매진할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에 대해 전남도도 대비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아직까지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발생한 공식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전남도의 주력 산업인 화학이나 기계 장비 업종에서 메타 아크릴, 툴루엔 등 일본산 화학 소재가 사용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한국산 농수산물 수입 규제를 검토하는 것을 경제 침략으로 규정하고 도민과 함께 이를 이겨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립과 소외의 공간이었던 섬을 살리고 섬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제1회 섬의 날 행사가 다음 주 전남에서 열립니다. KBS 목포방송국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섬의 날을 앞두고 다도해의 가치를 조명하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섬의 날이 제정된 이유와 첫 기념행사를 전남에서 치르는 의미를 살펴봅니다. 박상훈 기자입니다. 해남 화운반도의 끝자락. 다도해를 오가는 배들의 길목에 작은 섬 시아도가 떠 있습니다. 섬 주민은 단 한 명. 70이 넘은 할머니가 이곳을 지나는 수많은 배와 등대를 벗삼아 홀로 섬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배들이 오고 가고 할 때 그 시아도를 보고 올 때를 알기도 하고 그 시아도에서 등대의 불빛을 비춰줬기 때문에 시아도는 굉장히 중요한 섬이었습니다. 올해 첫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섬의 날은 사라져가는 섬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그동안 섬은 낙후 오지로 인식돼 시혜적 관점에서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 삶의 질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피하지 못한 채 난개발의 피해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섬의 날 제정은 섬을 살리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섬의 가치를 재발견해서 이 섬을 활용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섬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라고 하는 것을
2016년에 처음 제안을 했고 2018년에 확정이 됐어요. 전국 섬의 65%가 밀집한 전남은 첫 번째 섬의 날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섬 1번지의 위상을 한 단계 높였고 향후 섬 정책을 전담할 국책기관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도해를 품은 전남이 처음 열리는 섬의 날 행사 개최를 계기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정부가 목포신항과 광양항 등 전국 12개 항만에 2040년까지의 청사진을 담은 2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목포신항은 대중국교역의 교두보로, 광양항은 산업클러스터 항만으로 개발될 전망입니다. 윤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양항을 제철과 석유화학, 항만 물류 연구 개발 등의 고부가 가치 클러스터 항만으로 육성한다. 정부의 2차 신항만 건설 기본 계획에 담긴 광양항의 비전입니다. 광양항은 네덜란드 로텔담 항과 같은 고부가 가치 산업 클러스터 항만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규모 항만 배후 부지를 공급하고 유류 부두 한선석과 저유 탱크 28기 확충, 그리고 노후화된 낙포 부두 리뉴얼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역 준설도 투기장 등 약 한 800만 스퀘어미터를 항만 배후 단지로 이번에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게 개발을 되게 되면 현재보다 배후 단지 면적이 약 2.1배 정도 넓어지게 되는데요. 또 항로 폭이 좁은 요수 묘도 남측 항로를 300m로 확대하고 광양항 배후도로 4.9km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광양항 항만 배후 단지의 전력 용량도 현재 22.9kV에서 154kV로 대폭 확충됩니다. 이와 함께 목포 신항의 서해권역 해경 정비창을 신설하고 조선과 철강, 자동차 등의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부두 시설과 배후 교통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광양항과 관련된 주요 계획은 대부분 기존에 나왔거나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어서 중장기 비전으로는 미흡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전남 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가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10년 전남 지역 폭염은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환경부가 전국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폭염 위험도를 조사한 결과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 2021년부터 30년까지 강진과 진도 등 16곳은 폭염 위험도 5단계 가운데 매우 높음으로 예상됐고 무안 등 2곳은 높음, 목포 등 4곳은 보통 수준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남도가 지역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남 행복 지역 화폐를 22개 모든 시군에서 발행합니다. 전남 행복 지역 화폐는 전남 지역 상품권 공동 브랜드로 지난해 도내 11개 시군에서 420억 원이 발행됐고 올해는 22개 모든 시군에서 1000억 원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지역 화폐는 현재 종이 형태로 발행돼 판매 운영되고 있지만 전자카드와 모바일 등으로도 발행 방식이 확대됩니다. 열대야를 피해 산책을 나섰던 60대 여성이 나무다리에 난간에 기댔다가 구조물이 부서지면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다리를 만든 지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검사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저녁, 주민이 편안한 옷차림으로 산책로를 걷고 있습니다. 바로 10분 뒤 이 주민이 무등산 국립공원 근처에 다리 난간에 기대서 숨을 고르던 중 갑자기 구조물이 부서지면서 3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69살 한모 씨는 무등산 증심사 인근 나무다리에서 떨어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무너진 다리는 2010년 광주시가 건설했고 그동안 광주 동구청이 관리해왔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져 습기에 취약하고 파손 위험도 있었지만 제대로 된 점검은 없었습니다.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그 설치해 놓은 데가 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 목재다 보니 좀 부식되고 뭐 조임새 부분이 헐거워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엔 나무로 만든 비슷한 형태 다리가 설치돼 있고 계곡을 잇는 산책용 데크에서도 조임새가 헐거워진 부분이 발견됩니다. 나무로 돼 있어요. 나무인데 오래됐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느슨해진 데가 있고 기대면 안 되고 거기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한 군데씩 있어요. 가끔 하나씩.
경찰은 지자체 관리 소홀이 사고로 이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서정입니다. 배송 인프라가 미흡한 전남 지역 농어촌 마을에 드론 배송 체계가 구축됩니다. 행정안전부와 우정사업본부, 전남도 등은 업무 협약을 하고 지역 밀착형 주소 기반 드론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전라남도와 관계 기관은 배송 인프라가 미흡한 전남 지역 농어촌 마을에 순차적으로 드론 배달점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고흥 등량도와 진지도에 드론 배달점을 설치했습니다. 무안공항에서 중국으로 가는 국제선 두 개 노선이 개설됩니다. 제주항공은 이르면 이달부터 무안에서 중국 옌지와 장자재 두 도시에 주 2회 신규 취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수는 모두 47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5% 늘었고 이 가운데 국제선 이용객은 167% 증가한 36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광주와 전남 지역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소비자 물가 동향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광주 지역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 올랐습니다. 전남 지역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 상승했습니다. 내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전남 지역에서 민주당 권리당원 가입 신청자가 6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전남의 국회의원 지역구 9곳 가운데 두 곳만 민주당 지역구지만 당 지지율이 높고 총선 입지자들이 잇따르고 있어 권리당원 확보가 공천권의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만큼 입지자마다 권리당원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당은 이번 달 중순까지 입당원서의 적정성을 확인한 뒤 최종 가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가장 먼저 미국 한인사회에 알렸던 미국인 선교사 패기 빌링스가 별세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빌링스 선교사의 장례 예배가 지난달 27일 미국 뉴욕의 한 교회에서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